네, 지금부터는 시간 순서 별로 오늘 11시 선고 전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론이 만들어지는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결정을 하면은 결과가 새나갈 수도 있어서 잠시 뒤에 오늘 아침에 표결을 하고 11시 발표문을 만들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임찬종 기자가 설명을 해드립니다. 최종 변론 이후 재판관들이 모두 모여서 의견을 교환하는 절차를 평의라고 합니다. 이런 평의의 사실상 마지막 단계가 평결입니다. 재판관들 의견이 갈릴 때 표결을 통해 다수 의견, 즉 헌재의 공식 결론을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일반적 사건의 평결은 선고일 이전에 마무리되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은 선고 당일에 평결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2013년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사건 때도 헌재는 선고 당일에 평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칫 평결의 내용이 외부로 알려지거나 누설될 때 외부에서 예상치 못한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마지막 평결을 선고 직전에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도 선고 당일인 오늘 평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결 이후에는 완성된 결정문에 재판관들이 서명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번 사건의 공식적인 평결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만큼 결정문에 서명하는 절차도 오늘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확정된 결정문은 선고 당일 재판장이 심판정에서 주문을 낭독하는 순간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SBS 임찬종입니다.